안녕하세요, 비송입니다. 화장품 파우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화사한 봄이니까 좀 꽃을 넣어서 만들어 봤어요. 열고 닫고도 편하게 손가락을 넣어서 열면 이렇게 열리고, 양쪽 끝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쉽게, 그러면서도 빠지지 않게 단단하게 해봤고요. 뭐, 요 정도면은 웬만한 건다 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요 파우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바탕색이, 좀 달라요. 요 색으로 떠볼 거고요. 꽃과 저기, 잎은 같은 색으로. 그리고 이 끈을 떴던 실은 콘사 10 2합 정도 얇은 요 실로 떨 거고요. 끈을 같은 색으로, 뭐이 색이었다 그러면은 같은 색으로 끈을 떠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조금 달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떠보긴 했는데, 혹시 이 실이 굳이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같은 색으로 뜨시도록 하세요. 그럼 한번 떠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사용한 실은 마카롱 실이고, 5호 코바늘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잡아주시고, 30개의 코 사슬을 떠주세요. 30개의 코를 잡으신 다음에, 저는 밑바닥은 한길 긴뜨기를 쭉 떠줬거든요. 안정감 있어 보이게. 그래서 30개의 코를 뜬 다음에 3개, 하나, 둘, 셋, 사슬코 3개를 해주고, 그 자리에 3개 한거 말고, 그러니까 거꾸로 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 자리부터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해주세요. 마지막 한 코를 남겨두고 한길긴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따주세요. 한길긴뜨기를 한코 넘기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한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3개를 해주세요. 실이 끊어졌네요. 한길긴뜨기를 마지막 코에 2개 더. 그 다음에 마지막 떴던 여기 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이런 모양이 되도록 쭉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여기까지 뜨고 올게요. 마지막 코 하나 떠준 거 있잖아요. 요 코에 두 개를 더 떠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에는 세 개, 총세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세 개, 이쪽에 세 개.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코 빼뜨기를 해주고 그 자리에서 사슬 네 개, 둘, 셋, 넷, 네 개를 해준 다음에 하나 건너뛸 거예요.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뜨고,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하나. 이 모양이 되도록 지금 뜨는 거예요. 사슬 하나 뜨고, 하나 건너뛰고, 하나.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사슬 하나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하나.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쭉 모서리에서도 똑같이 뜨시면 돼요. 한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하나, 한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하나. 모서리도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 하기 전까지 뜨고 올게요. 마지막 여기 한 코가 남아있고 사슬 한개 뜨고 이 사슬 4개 떠줬잖아요. 처음에 하나, 둘, 세 번째 빼뜨기. 그러면은 이 3개가 기둥이 되고 아까 4개 떠줬으니까 하나가 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이 떠졌어요. 다시 그 자리에서 사슬 4개. 그다음은 한길긴뜨기 한 곳에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한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요 단도 똑같이 여기 부분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사슬 한 개를 해주시고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넣은 다음에 실을 바꿔줄 거예요. 뒤에서 묶어주세요. 실 정리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녹색 실을 빼오세요. 이렇게 빼왔으면은 여기에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슬한 데 있죠? 이 구멍 있는 데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실을 옮겨주시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사슬 3개. 사슬 한개 더. 한길긴뜨기가 되고 사슬 한 개에 한길긴뜨기가 되는 거라서 총 사슬 네 개를 떠준 상태에서 한길긴뜨기 한 개를 떠주세요. 이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 사슬 구멍 있는 거 하나 건너뛰세요. 건너뛰고 바로 두 번째 구멍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그 자리에 하나. 다시
두 번째 구멍에 한 개의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개의 긴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한 개의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개의 긴뜨기 하나. 두 번째 한 개의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개의 긴뜨기 하나. 한 개의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개의 긴뜨기 하나. 반복이에요. 저는 뜨고 올게요. 마지막 구멍 하나가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붉은색 실로 바꿔줘야 돼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 세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역시 요 구멍, 요 사슬한 여기로 빼뜨기로 실을 옮겨주세요. 그다음에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그다음 한 개의 긴뜨기 네 개가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총 사슬까지 다섯 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살짝 코를 늘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에서 코를 넣고, 이 코를 살짝 잡아당겨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 모양이 되도록. 다시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바로 옆에 한 개의 긴뜨기 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코를 살짝 늘리고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에 코를 넣고 이 코를 잡아와서 끈을 잡아당겨서 빠짝. 다음 다시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반복이에요. 또 요거 V 있는 곳, 이곳에 한 개의 긴뜨기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살짝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바늘 넣고, 코를 빼오세요. 그리고 실을 잡아당겨서 요 모양이 되도록. 그리고 다시 셋. 하나, 둘, 셋. 한번 더요. 한 개의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살짝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요 코를 빼와서 실을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되도록. 하나, 둘, 셋. 한 개의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살짝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에서 요 코를 살짝 잡아당기면서 빼오세요. 이렇게 반복이에요. 세 개. 저는 쭉 뜨고 여기까지 뜨고 올게요. 마지막 꽃을 뜨고 사슬 3개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바꿔줄 거예요. 이쪽에 보면은
들어가는 자리 있거든요. 들어가는 자리에 우선 코를 찌르는 다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은 다 떴어요. 어려운 부분은 다 떴고 이제 뒤에서 묶어준 다음에 또 건드려. 실을 바꿔줬잖아요. 바꿔준 상태에서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 이제 또 똑같이 요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4개를 뜨고, 그 다음은 사슬 하나 걸고, 요 사슬 3개 해준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뒤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요 꽃을 떠주고 요 뒤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이 코가 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 세개한요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사슬 하나. 꽃 부분, 걸리는 부분, 뒷부분에서 하나. 사슬 하나, 여기, 이 부분에 한 개. 반복이에요. 사슬 하나. 사슬 하나, 여기 꽃뜬 부분에 하나. 사슬 하나, 이 꽃과 꽃 사이에 하나. 사슬 하나, 여기 꽃등. 아이고. 자꾸 제가 건드리죠? 이 부분에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여기 꽃 부분에 하나. 한 바퀴 뜨고 올게요. 마지막 사슬 하나를 뜨고, 아까 사슬 4개 한것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빼뜨기.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똑같이 아까 여기 뜬 것처럼 똑같이 뜨는 거예요. 반복으로. 사슬 4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곳, 여기 한길긴뜨기 한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또 사슬 하나, 여기 한길긴뜨기 한 곳에 하나. 어려운 부분은 없죠? 쭉 떠서 다시 여기에 와서 사슬 하나 하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 또 사슬 4개 올려주고 쭉 똑같이. 이렇게 떠서 몇 단을 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단을 떴어요. 쭉. 저도 똑같이 떠서 10단을 뜨고 다시 올게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까지 뜬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총 10단을 다 떴어요. 그리고 실을 좀 여유롭게 잘라서 실 정리를 해줄게요. 빼뜨기한 자리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밑으로 쭉 일직선이 되도록 내려가 주세요. 중간중간에 끼울 수 있게. 그 다음에 다시 하나를 걸려서 다시 위쪽으로
낚시를 빼주세요. 이 상태만 되어도 빠지지 않는데 한번 더. 그래서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게 실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 파우치는 요 실로 사슬을 떠서 해봤는데 느낌이 어떤지 이거는 같은 실로 떠서 한번 느낌이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코를 잡아주신 다음에 사슬을 이거 같은 경우 90개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90개. 90개 정도 했거든요. 90개 정도면 이 정도인데 좀 작을 것 같아요. 끈을 잡아당겼을 때 목구도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만 있을 뿐이니까 100호를 해야겠네요. 같은 실로 할 때는 10호를 더 할게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사슬 100호를 끈을 하나를 똑같이 또 해주는 거예요. 하고 올게요. 사슬 이렇게 해서 끈을 두 개를 만들고 왔어요. 만들고 왔으면 돗바늘로 한쪽을 꿰서 이렇게 놓고 앞뒤 보신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위에서 하나 둘세 번째 여기부터 해서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나와서를 반복하는 거예요. 끈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끈 길이를 똑같이 해주세요. 끈 길이를 이렇게 똑같이 해주고 다음 이쪽 것도 같이 해주시는데 얘는 반대로 여기가 나왔잖아요. 나온 부분은 반대로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가 반대로예요. 끈이 이쪽이 돼야 되는구나. 이쪽에서 여기가 밖으로 나왔잖아요. 여기 들어가고 이거를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그래야 잡아당겼을 때 지금 어떻게 표현하지? 이게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 끈이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쪽에 반대로 가 되게.
이 부분이 어렵지는 않겠죠, 설명이? 나온 부분은 들어가고, 들어간 부분은 나오고, 반대로.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이 반대가 되게 같은 색실이라서 잘안 보이겠죠? 우선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보면 아시겠죠? 들어간 부분에서는 겉으로 나오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한번 두 개를 잡고 묶어주세요. 묶어주고 요 끈은 바짝 잡아당겨서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이즈로 해놓고 같은 사이즈로 한 다음에 두 개를 묶어서 묶어주신 다음에 끈은 잡아당겨서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완성이에요. 빼기도 쉽고 묶음도 쉽고 같은 색으로 해도 예쁜 것 같아요. 같은 색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색을 달리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바탕색이 예쁜 게 없어서 그런데 이 꽃이 더 화사하게 보이려면 크림색이나 연한 베이지색 아니면 연 핑크색 이런 색들 예쁠 것 같아요. 저는 갖고 있는 실로 뜨다 보니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떴을 때 아주 예쁜 파우치가 될듯 하거든요. 쉽게 뜨면서도 예쁜 파우치 뜨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송이었습니다.